부러졌다. 왜? 아 진짜로? 아, 왜? 손가락 부러졌다. 진짜? 권기준이요. 너무 피스. 먹으라고. 아 씹을. 뭐해 뭐해 뿅. 뭐해 뭐해 뿅. 어? 어? 아, 앉아봐. 어? 야. 야. 어? 야. 야, 살살 있네. 미쳤는데, 진짜? 진짜. 갖고 올까? 예. 잠깐 가보자. 무슨 생각했어? 여기에다가 조형제를 집어넣고 어. 중간에 물감이라는 그거? 어. 느낌 좋은다 생각해. 왜? 어떤데? 이 혈관이 주사바늘로 넣어? 파고 올라가는 게? 어. 그 진짜 개차가 얼음물이 아~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. 헐. 어? 어 그러네. 미리 인사드려. 어, 형님 안녕하세요. 내일 봐요. 안녕하세요. 그냥 깨진 것을 막. 병원에서의 입원 1차. 안녕. 바빴다. 내일 수술이다. 바이바이. 몇 분 있니? 이제 31분. 권기준님? 네. 훗소시 이제 내려가실 거거든요. 이제 좀 찔리는 거 없겠죠? 바늘 바꾸는 날에만? 네? 바늘, 주사바늘 바꾸는 날에 찌르고 설검사! 주사바늘은 3일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. 아, 그 전에 퇴원할 거예요. 아. 머리에 쓰는 거예요? 아니요. 아. 바늘. 아. 그거 휠체어 타고 가셔야 돼가지고. 아, 진짜 수치인지 보였다. 잘 가. 권기준님. 잘 가. 이제 대기실에 계시면 끝나고 나서 방송으로 보자고 성명해 주세요. 아, 대기실에서요? 어, 좀 죽긴 하는데 왜 이렇게 대기실에 계시면 돼요? 네. 아이고. 네. 마실 마셔서 수술 잘 끝나셨고. 아, 네네. 올라가서 3시간 동안 주무시지 않도록 옆으로 좀 깨워주셔야 되시고요. 아, 자면 안 돼요? 네. 아. 내일까지 심호 크게 잘해서 마취가스 빨리 빼주셔야 돼. 역증 생기는 거 예방할 수 있으세요? 아, 네네. 누를까요? 괜찮아? 와, 존나 아파 그냥. 쓰러질 때보다 5배 아파. 진짜? 지금? OP의 권기준님 오셨어요. 엉덩이 들썩들썩 하셔가지고 조금 더 움직여 보실게요. 이런 불상사가 또? 아, 어떡해. 이만큼 나온 거 안 나. 아, 무릎 세우실 수 있겠어요? 세우고. 네, 이번에 끝내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아, 우와. 아, 내 피 안 나왔지. 어떡해. 손 바꿔서 이따가 올게요, 진짜.
너무 아파. 이거 너 마스크 좀 벗겨줘. 벗겨줘? 다? 어. 어 깜짝아. 왜 이렇게 부었어? 폰 줄까? 진짜 아픈가 보네. 너무 아프다. 폰을 와다 하는 거 보니까. 공기준님. 네. 들어오겠습니다. 네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어디가 아파? 팔꿈치 아파? 손가락. 손가락. 예, 이게 어느 정도로 기준치가 심했냐면 막말로 피부만 째도 그 안에 나쁜 놈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뼈가 다 쓰러졌어요, 완전히. 완전히 진짜 병적골절이고. 그래서 그 뚜껑 이렇게 열어서 긁어내고 여기서 뼈를 좀 띄었어요.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만족스럽게 잘 됐고. 맞아요, 지금 생뼈를 긁어내고 있으니까 아프겠죠, 그죠? 질문? 언제 해요? 안 아프면 내일 가도 돼. 근데 보통 내일 모레 좀. 밥은 언제부터? 지금 먹어도 돼. 감사합니다. 야, 너 염증 진짜 심했나 보네. 째고 튀어나왔다 하는 거 보니까 팝콘이네 완전. 오 아파. 씨. 혹시 의사 선생님 왔다 가셨나요? 네. 아, 왔다 가셨어요? 그럼 밥 먹는 거 물어보셨어요? 아, 네네. 먹어도 된대요? 네. 근데 안 드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. 네. 아, 내가 좀 더 사골 사다 줄게. 어차피 못 먹으러 내려갈 것 같지. 못 먹을 것 같지. 사다 줄게.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지. 나오려나? 지금 신경 많이 줘. 아, 너무 아파.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본 적 처음인 것 같아. 그러니까. 통증 점점 세져. 진짜? 꼬라지 좀 보세요. 진짜 거지가 따로 없어요. 와, 지금 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8. 한 12번 찔렀지, 몸에. 존나 찔렀어, 몰라. 나 다 존나 찔렀어. 발만 4번 찔렸는데. 아, 그치. 혈관을 찾기가 너무 어렵대요. 난 옆에서 보는데. 진짜. 좀 괜찮다. 이것만 바꾸면 진짜 살아날 것 같지? 안 눌려? 아, 5분인데. 아. 충분해. 라스트 오더가 8시 반이지. 먹는 거나 9시까지 먹어도 될 거야. 근데 사실 지금 배 안 고프지?
목숨을 전 얘기는 안 하네. 그치? 아니 나는 왜 먹냐면 뼈 잘 붙어야 되니까 먹는 거야. 나 괜찮다니까.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거 있어 근데 한국인들 그런 전설 먹어야 되는 게. 왕만두도 하나 먹을까? 저희 특설렁탕 하나랑 왕만두 하나 주세요. 괜찮지? 괜찮아? 메뉴? 뭘 나한테 왜 물어봤지? 먹고 싶어서 먹는 거면서. 아니 저게 뼈에 붙는 게 좋을 것 같아. 무속탕이야. 강호 진짜 대단해. 진짜 간호사들 진짜 이번에 많은 걸 느끼지 않았냐 우리? 진짜? 간호사들이 진짜 짱인 것 같아. 최고야 진짜. 엄청 친절하고. 너 이거 먹지? 김치도 먹지? 너 먹고 싶은 거 해 그냥.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척을 해. 아니 네 생각해서 온 거라니까. 너 지금 존나 행복하지? 먹을 생각에 입을 툭 땡겨. 아니 내가 네가 안 먹으니까 못 먹겠는 거야. 아니 먹으면 되지. 아 뭐 좀 그런 게 있더. 아, 너무 맛있겠는데? 어머 기동아 뼈 잘 붙어. 입맛 돌지? 어때? 맛있어? 와 병박이랑 차이가 나는구나. 그래? 야 존나 맛있다. 간호사분들이 기둥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붕어빵이랑 핫도그를 엄청나게 너무 화풀이었어. 핫도그랑 슈크림 반 팥빵 존나 좋아하겠다. 그리고 내꺼 여자들이 한 번씩 계속 와 앞에 있고 간호사들 출근하니까 아 멋있냐? 반했어? 뭐래? 아 나는 못할 것 같아. 그러지. 나도 천만 주도 못해. 정신이. 어. 멘탈도 세야 되고.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. 사명감, 책임감. 돈의 문제가 아니야. 이건 맞아. 돈이 문제가 아니야. 1억 주면 하냐? 뭐래? 어. 그럼 사명감이 생기지. 우리나라 있는 환자 내가 다 살린다 말이야. 언니. 못 드셨다고 해가지고 위에 반 찢은 게 슈크림이에요. 그리고 이건 호떡이고 여기 앞에 엄청 핫한 호떡집이 있더라고요. 여기 앞에요? 계셔서 네. 네. 나무도 안 먹어요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자? 뭐요? 지금 자? 그럼 내가 조금만 있다 다시 봐. 뭐해? 사람이 뒤져가는데 무슨 파티를 하고 있네. 서프라이즈! 야 우리 무사 너 무사 퇴원 기념 파티야. 기동님 너 밥 먹기 힘들까봐 너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랑 카레 내가 해놨어. 사랑하는 기동님 서프라이즈. 화이팅! 아프지 마요, 기동님! 기동이를